프리버드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깁슨 커스텀이구나. 드디어. 깨개를 못 치겠네. 무섭네. 무섭네. 여러분들은 지금 550만원짜리 깁슨 커스텀을 보고 계십니다. 깁슨 커스텀 하얀색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? 랜디 로즈. 랜디 로즈죠. 띵띵띵띵띵띵띵띵. 요거 앞에는 다 아실 거예요. 이게 모습 다 아실 거예요. 아니 이렇게 딱 보면요. 예. 뒤로 돌려가지고. 예. 에피폰. 아니 에피폰 같아. 에피폰. 근데 솔직히 이거 수입하시는 분들도 뭐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깁슨이라고 써 있는데도 이 하얀색만큼 아니, 좀 갑자기 에피폰, 전화기는 에피폰. 왜 들고 있는 거야 또? 아,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안 받는다는 강력한 의지죠. 아. 자, 이거 좀 아,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, 기타를? 아, 그래요? 예. 전 개인적으로 이 색깔보다는 그 묻어이 체리. 아 뭐야 내 웃으려 했는데. 아니 본인은 뭐 없어? 그 체리 색깔 있죠? 커스텀인데. 아, 저 체리 선버스트 같은 거. 어 난 그게 더 멋있는 거. 그게 좀 후끈하게 좀. 네. 이건 진짜 에피폰 같아. 예, 네, 그 여기 좀 비춰주세요. 여기 좀 이제 바디를 딱 비춰주시면 이게 뭐 커스텀인데 이거 뭐 그렇죠 뭐 이거 챔버 바디 이런 거 아니고요. 솔리드죠. 솔리드 바디에다 여기 이제 그 픽 제가 연주를 되게 잘 못하겠는 게 픽가드에 기스날까봐 이게 기스나면 사야 되거든. 비닐 같은 게 덮여져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예 없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금장에 땀이 묻으면은 곧바로 막 부식이 일어나가지고 아 미친다. 아 진짜 멋있다 이거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저 토글 스위치 보여주세요. 여기 지금 요 꼬다리가 없는데 꼬다리가 네크 쪽을 한번 보시겠어요? 네, 거기 붙어 있죠. 네, 꼬다리가 여기 들어있네요. 이것도 떼어갖고 팍 꽂고 싶지만 안 할래? 하지 마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뒤를 보시면 뭐가 없죠, 기타가 좀. 깁슨 커스텀샵 이거 마크 있죠? 있고. 커스텀샵 마크 있고. 깁슨이니까 앞뒤로 써 있는 거죠. 맨 위에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고요. 여기 네. 깁슨 커스텀샵 별 마크 함께 적어내고 뒤에 보시면 진짜 파리도 낙상할 것 같은 이 하얀색. 마치 비라 시체 같아. 예, 마치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지만 마호가니 원목입니다. 아, 아 무거워. 예, 무릎을 파고드네요. 아주 무거워가지고 허벅지를. 예. 그 픽업은 490-498. 490-498. 예.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. 그렇죠. 490 리듬에 498 이제 리듬. 트래블인데 예. 깁슨 저기 스튜디오랑 스펙이 똑같죠? 그렇죠. 깁슨 알파 화이트도 네, 에보니야. 에보니야. 예, 에보니네. 그죠. 예. 에보니 핑거보드고 이거 뭐 양질의 에보니입니다. 그러면 깁슨 지금 스튜디오가요. 가격이 예전보단 좀 뛰어서 한 190만 원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면 두 대를 사고 50만 원이 남으니까 아 70만 원이 남으니까 국산 레스포를 한 대 더 사네. 그렇죠. 뭐 우노나 이런 거 살 수 있겠죠. 예. 너무 비싸다 근데. 이거?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뭐. 아 깁슨 치시는 분들 좋으시겠습니다. 자, 커스텀의 매력은 여기 있죠. 이거 1번 플랫에 1번 플랫부터 이제 표시가 있다는 거. 자 그렇죠. 여기 없죠 다른 건. 다른 건 없죠. 보통 네. 기타 없는데 꼭 여기에 이게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를 치시는 기타리스트가 잘 없잖아요. 키가 F 키가 아닌 이상. 그렇죠. 뭐 네. 오픈 코드 치는 거는 네. 이게 오래된 걸 보면은 다 이렇게 낡았는데. 이것만 새 거야. 아, 지판이? 네, 지판이. 여기만 새 거. 요거, 이것만 반짝반짝 광 나고 나온다. 광이 죽는. 그것도 뭐, 이게 커스텀만의 뭐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. 커스텀 쪽이 보면 요 12에서 15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. 네, 9에서 12. 네, 여기가, 요 정도를. 여기가 완전 렐릭이 되죠. 네, 레스폴 네. 쓰시는 분들은 이제 네. 이 이상은 좀 힘들고. 네, 여기는 좀 버벅고. 또 이게 네크가 좀 두껍습니다. 네. 이건 힘들고. 아, 여기 많이 쓰시죠. 여기 많이 쓰시죠. 네. 네, 코드 워킹은 좀 요쪽에서 많이 하시고 여기서 예. 오프레드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실 너무 잘하는 이 기타라 이 깁슨 레스폴 커스텀 하면은 기타 키즈들에 대해
꿈 아닙니다. 꿈이죠, 꿈이죠. 예, 왜냐면 뭐 더 좋은 뭐 커스텀들 58이나 59, 57 많겠지만 일단은 레스폴 커스텀 하면은 그렇죠. 이 특성이 너무 세요. 그렇죠. 얘가. 예. 이 이펙터 소위 말하는 막말로 이제 이펙터 빨도 안 받는 예, 그렇죠. 그런 녀석들. 아무리 무슨 이펙터를 갖다 줘도 얘 소리가 나. 기타 소리가 나. 희한한 놈이죠. 야. 근데 진짜 헤드 보면요. 너무 멋있어요. 멋있어요. 저 튤립 튜너인데 그 금장. 금장. 금장 튤립. 아. 멋있어요. 최고죠, 최고. 금장 안 다른 57, 58, 59들은 그냥 일반 스탠다드 일반, 라인에서 네, 그냥 리슈 된 거라서 네. 그냥 똑같이 만들 수밖에 네, 뭐 58 정도면은 저기 커스 저기죠. 58은 이런 커스텀 라인이잖아요. 커스텀 라인이고. 네. 아. 보통 이게 금장이 아 68이구나. 68. 금장이 안 어울리는 데가 많아요. 이렇게. 아, 너무 튄다. 뭐 아.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잘 맞을까요? 얘를 위한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아. 그거나 깁슨 커스텀 이게 네. 커스텀이 예전에는 네. 일반 라인에서 깁슨 커스텀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. 일반 아, 라인에서. 맞다, 맞다. 네, 근데 이게 이제 커스텀 샵 라인으로 갔잖아요. 전 근데 옛날 게 더 좋고 예쁘죠. 옛날 건 또 네. 예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지는 않았어요. 그냥 깁슨의 한 종류. 네. 커스텀 스탠다드 뭐 이렇게 되었는데 아. 커스텀을 아예 특화를 시켜놓으니까 네. 커스텀 샵으로 가서 이렇게 좀 포스가 있는 뭐 이런 가격이 더 올랐죠. 가격이 더 올랐죠. 네.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, 모르겠지만 갔습니다. 님은 가셨네요. 예. 그 어렸을 때 저 깁슨을 사가지고 이거 하려고 21%의 초킹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하는 걸 예.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? 아, 뭐 다 부질없는 짓이죠.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. 존 사이크스 모형을 사면. 오우 손 아파. 손에 쥐 나죠. 예, 여기서 칠래요 그냥. 이게 흰색이 이게 매력이 지금은 딱 알파인 화이트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황변 현상 예, 크림색으로 바뀌죠. 예, 크림색으로 바뀌고 이건 더 짙어집니다. 예. 바인딩은 더 짙어지고요. 이게 반투명처럼 되고 반, 예, 맞아요. 예. 반투명처럼 되고 되게 예뻐지는데 예. 야,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. 왜냐면 우리 픽업 설명하셨죠? 픽업도 설명해드리고 뭐 다 금장이고 예. 뭐 커스텀 소리는 되게 듣고 싶어 하실 거고 뭐뭐 예. 뭐 너무 얼레벌레 뭐 리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럼 뭘 말해드릴까요? 어쩔 수도 없고 이걸 뜯어봐? 제가 격렬하게 연주할 수도 없고 지금 어, 아니 이걸 뜯어봐? 뜯을 건 뭐 있습니까? 반을 잘라? 예, 나무 뭔지 꼭 어, 보고 싶습니까? 나무 야 이거 아치탄 몇 미리 정확히 들어가지 말해봐 야. 제가 그럴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예. 진짜 잘라보고 싶네. 네, 무거운 건 사실이네요. 이걸 잘라가지고 내가 그런 거 진짜 나중에 돈 좀 벌면은 깁슨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잘라봐. 네. 그래가지고 내 블로그에 올리는 거야. 디지털 해가지고. 이야 이거 정확하다. 그리고 정확하다. 그 몇 센치마다 한 번씩 잘라서 네. 야 얘네들 여기서 몇 번 아치에 아, 진짜 그러니까 오타쿠죠? 이게 이 전기톱으로 네. CT 촬영을 하겠다는 네. 얘기 아니야? 비파괴 검사로는 안 되나?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안 되나? 이 돈을 목, 내가 많이 벌어. 목재랑 막 금속이랑 섞여 있어 갖고 잘 힘들 것 같아. 피겁 같은 건 뭐 뜯어볼 만한 몇 바퀴? 네, 지금 뭐 아 케이스 하드 케이스? 하드 케이스는 뭐 커스텀 샵 네, 케이스예요. 네. 보통 우리가 아는 57, 네. 58, 59 커스텀. 그런 데 들어가는 커스텀 샵에서 한번 까면요, 드라큘라가 잠자는 그런 거 있죠, 뻘건새. 맞다, 드라큘라가 아니죠? 네, 아, 뻘건새. 뭐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습니다. 아니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게 기타가 너무 무거워갖고요. 자, 이거 뭐 이렇게 체크리스트. 아, 이렇게 들어있죠. 소위 말해서 CQ 한 건데, QC한 건데 이걸 뭐 캔디라 그러던데? 이렇게 들어있는 걸 캔디류라 그러더라고요. 와, 그래? 뭐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거 보증서네. 예. 우와, 이 보증서 멋있네. 이게 내가 한 50만 원 한 거. 뭐 보증서 이게 뭐야 근데? 뭐 이상한 거 들어있어. 이것도 저거네. 커스터머 케어 가이드. 와. 기타 잘 닦아줘라. 그러니까 고객 주의사 뭐 그런 거.
야, 이건 뭐, 이거 5구네. 5구네? 예. 오, 5구를 적어요. 줄 맞추는 법? 줄 맞추는 법, 줄 끼는 법.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줄 끼는 분들 몇 명 못 봤어요. 뭐 이렇게 줄 끼는 법들, 예, 이런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. 자,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. 자, 아무리 그래도 케이스는 메이드 인 캐나다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디 케이스더라? 그 일반 깁슨 케이스 나오는 데 있죠? 레비스? 아니야, 이거 깁슨 케이스 어디서 나오더라? 뭐였지? 단풍 마크 있고 막 그러던데. 캐나다 어디였지 이게? 뭐 하여튼 예, 그 뭐 케이스 회사는 저희가 알아서 먹으니까. 하여튼 깁슨은 중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에서 만듭니다. 그게 중요한 거고. 자, 뭐 저희가 뭐 이 다른 거는 할 말이 제가 많은데 커스텀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네요. 우리 멋진 최대한, 또 최대한 많이 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. 네, 일부러 한번 떠들어봤는데. 네. 자, 우리 선생님이 또 한번 또 멋들어진 연주를 해드리면서 깁슨 커스텀 다음에도 또 550만 550만 예, 저희로서도 쉽지 않아. 예, 한번 만져봐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사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